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신체적 단점을 찾아내고 과거를 회상할 때 실수했던 것만 떠올리시나요? 때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다그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yourself, as much as anybody in the entire universe, deserve your love and affection. 우주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You, yourself, as much as anybody in the entire universe, deserve your love and affection. 네.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내시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내, 가격비도 차내.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을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집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 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2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죠. 예, 주중의 마지막인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의 마지막이죠. 예. 이번 달 정말 빨리 갔네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만큼 또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 본방사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 아침에 진행되니까요. 일찍 일어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오프닝 때 알려드린 영어 격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You, yourself, as much as anybody in the entire universe deserve your love and affection. 우주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좀 low self-esteem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되게 예쁜 여자들 보면 자기가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이렇게 자책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조금 그렇거든요. 저도 조금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줘야겠죠. 나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예, 등등등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You, yourself, as much as anybody in the entire universe deserve your love and affection. 네,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식당을 갔는데 의외로 정말 맛있을 때 꼭 기억해 놨다가 친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죠. 또 영화나 책도 재밌게 본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강추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한 것 같아요. 강력히 추천한다는 말인데, 자, 이 강추라는 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이거랑요. I highly recommend.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같이 따라 읽어 볼게요.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I highly recommend it. I highly recommend it. 네. 이 문장 들으면은 아시겠죠? 막상 또 말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강추한다. 자,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I highly recommend it. 네.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입에 붙을 때까지. 자, example number one 알아볼게요. 새로 생긴 멕시코 레스토랑 완전 강추야 라고 할 때 You should definitely check out this new Mexican restaurant. You should definitely check out this new Mexican restaurant. Mexican restaurant. 또 뭐 멕시코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Example number two. 이 영화 완전 강추야. 로맨틱 코미디인데 저질 영화는 아니야 라고 할 때 You should definitely check out this movie. It's a romantic comedy, but not cheesy. 자, 여기서 It's a romantic comedy, but not cheesy. 제가 이 문장을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가 보통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보면 그러니까 되게 뻔한 스토리, 그러니까 뻔한 코미디 요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that movie is so cheesy.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cheesy라고 하면 저질스러운 아니면 너무 뻔한 좀 그런 뉘앙스의 단어잖아요. It's a romantic comedy but not cheesy. 로맨틱 코미디이긴 한데 그 되게 저급 영화는 아니야 라는 뜻이었어요. 자, example number three 이어가 보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나온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할 때 Find out more and check out the new arrives on our website. 네, 이건 비즈니스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요. Find out more and check out the new arrives on our website. 홈페이지에서 신상 보는 것을 강추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Example number four. 자, 이번에는 이제 highly recommend로 가볼게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길 적극 추천합니다. 라고 할 때 I highly recommend you to study both English and Korean. I highly recommend you to study both English and Korean. 자, example number five 가볼게요. 그 정장에는 갈색 신발을 신기를 강추한다 라고 할 때 I highly recommend you to choose the brown shoes for your suit. I highly recommend you to choose the brown shoes for your suit. 네. 회색 정장을 입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갈색 신발 신는 게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I highly recommend you to choose brown shoes for your sui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추에 관련된 표현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한번 꼭 봐, 이런 거죠. 그리고 I highly recommend it. I highly recommend it. 정말 강력히 추천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facebook.com/차잉글리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퀴즈 정답도 풀어주세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이제 3월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책도 많이 보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강연자 이름은 데니스 더튼이고요. Darwinian Theory of Beauty 이게 제목이거든요. Darwinian Theory of Beauty. 자, Darwinian 이거는 다윈에 의한 이렇게 될까요? 다윈설이라는 거예요. Darwinian Theory라고 하면
찰스 다윈 알고 계시죠? 예, 생물학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다윈설이라는 건데 우리가 예술을 볼 때 그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어쩌면 그냥 학습에 의한 효과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건 그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윈 말대로 생물학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달려 있을까? 아니면 그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학습이나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강연이거든요. 이 제목을 봤을 때 아름다움에 대한 다윈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물학 진화론을 정의 뜻을 세운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강연에서는 예술이나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그저 보는 사람의 기준뿐만이 아닌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진화해 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윈설에 빗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생물학적 진화가 바로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자 데니스 더튼의 A Darwinian Theory of Beauty 같이 함께 들어볼게요. Of course, a lot of people think they already know the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beauty? It'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s whatever moves you personally. Or, as some people, especially academics, prefer, beauty is in the culturally conditioned eye of the beholder. People agree that paintings or movies or music are beautiful because their cultures determine a uniformity of aesthetic taste. Tastes for both natural beauty and for the arts travel across cultures with great ease. Beethoven is adored in Japan. Peruvians love Japanese woodblock prints. Inca sculptures are regarded as treasures in British museums, while Shakespeare is translated into every major language of the earth. Or just think about American jazz or American movies. They go everywhere. There are many differences among the arts, but there are also universal cross-cultural aesthetic pleasures and values. 네, 지금까지 데니스 더튼의 A Darwinian Theory of Beauty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다윈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바로 풀이 해드릴게요. Of course, a lot of people think they already know the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자, proper answer 중요합니다. 적절한 답이라는 거죠. People think they already know the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문제에 맞는 답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떤 문제? What is beauty?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It'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죠. It's in the eye of beholder. 그러니까 beauty is in the eye of beholder.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건데 알아두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It's whatever moves you personally. 모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Or as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especially 특히 academic prefer. 학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선호를 할 수 있겠어요. Beauty is in the culturally conditioned eye of the beholder. 네, 아름다움은 문화에 의해 조성된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겠죠.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Of course, a lot of people think they already know the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beauty? It'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s whatever moves you personally. Or, as some people, especially academic, prefer, beauty is in the culturally conditioned eye of the beholder. 네. 자, culturally conditioned 라고 하면 이게 형용사로 나온 거예요. 문화에 의해 조성된, 만들어진.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People agree that paintings, or movies, or music are beautiful. 사람들은 그림이나 영화, 음악이 아름답다고 모두 동의를 해요. Because their cultures determine a uniformity of aesthetic taste.
왜냐면 사람들의 문화가 같은 미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uniformity 밑줄 쫙. uniformity 라고 하면 한결같은 균일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aesthetic taste, 미의 기준을 uniformity 한 거예요. 그죠? 한결같이 미의 기준을 세워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영화 참 재밌다,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 그림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린 거죠.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People agree that paintings or movies or music are beautiful because their cultures determine on uniformity of the aesthetic taste. 자, 그 다음. Taste for both natural beauty and for the art. 자연의 미와 예술의 미의 기준은 travel across cultures with great ease. 자, travel across culture 이라고 하면 문화들 사이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 돼요. Taste for both natural beauty and for the arts travel across culture with great ease. Beethoven is adored in Japan. 베토벤은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Adored라고 하면 사랑받다 이런 거죠. Peruvians love Japanese woodblock prints. 페루인들은 일본의 목판 인쇄를 참 좋아해요. Inca sculptures are regarded as treasure in British Museum. 잉카 조각상들은 영국 박물관에서 아주 보물처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잉카가 어디죠? 안데스 문명 최후의 국명. 그리고 그 집의 계층을 잉카라고 하잖아요. 그죠? Inca sculptures are regarded as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취급받다. Regarded as treasure 이라고 하면 보물 대접 받는다. While Shakespeare is translated into every major language of the earth,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이 지구상의 주요 언어들로 모두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잘 아시겠죠? Or just think about American jazz or American movies. They go everywhere. 아니면요, 미국 재즈나 미국 영화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딜 가든 다 널려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ces among the arts. 예술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but there are also universal cross-cultural aesthetic pleasure and values. 보편적이고 문화를 뛰어넘는 미적 기쁨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자, 중요한 단어 마지막에 universal 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뭐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Universal. Universal. 네. Universal이라고 해서 뭐 지구상에 아니면 우주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뜻합니다. Universal 알아두시고요. Cross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를 뛰어넘다. 네. 여기까지만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짚고 오늘의 오리지널 강연을 들려드릴 텐데요. 맨 첫 번째 문장에 proper answer, 적절한 답 이거 알아두시고요. Beauty is in the eye of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요거 아주 유명한 그 명언이죠? Academics. 학구파 사람들. Culturally conditioned. 문화에 의해 조성된, 만들어진. Uniformity. 한결같음, 균일해. Aesthetic. 미적. Travel across culture with great ease라고 하면 아주 자유자재로 문화들 사이를 이동한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죠. Regarded as treasure, 보물 취급받는다. 보물 대접을 받는다. 네, 취급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대접받는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universal 하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요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오리지널 강연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데니스 더튼의 A Darwinian Theory of Beauty 함께 듣고 오시죠. Of course, a lot of people think they already know the proper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beauty? It'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s whatever moves you personally. Or, as some people, especially academics, prefer, beauty is in the culturally conditioned eye of the beholder.
People agree that paintings or movies or music are beautiful because their cultures determine a uniformity of aesthetic taste. Tastes for both natural beauty and for the arts travel across cultures with great ease. Beethoven is adored in Japan. Peruvians love Japanese woodblock prints. Inca sculptures are regarded as treasures in British museums, while Shakespeare is translated into every major language of the earth. Or just think about American jazz or American movies. They go everywhere. There are many differences among the arts, but there are also universal cross-cultural aesthetic pleasures and values.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열려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 공부해본 표현인데요. 강추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강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강추하시는지도 영어로 적어주세요. 자신만의 답을 적는 시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스피닝 수업을 강력히 추천해요. I highly recommend you start spinning class. 네. 한 시간 하는데 한 500칼로리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I highly recommend you to start spinning class. 뭐 이것도 괜찮고. 또 논현동에 있는 해산물 식당을 강추해요. You should definitely check out the seafood restaurant in 논현동 area. 네.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강추 answer 적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weekend!